삼성전자 소비자 가전 부문장인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000명 이상의 AI 엔지니어를 확보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 오전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에스펙토리에서 삼성 홈 IoT 빅스비 미디어데이에서 삼성전자의 AI 센터 인력 확보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1,000명 이상의 AI 엔지니어를 확보해야 우리가 추구하는 AI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AI 센터는 지난해 말 설립됐고 현재 60여 명의 AI 엔지니어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가 삼성전자의 AI 음성비서, 빅스비 연계 가정용 사물 인터넷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였던 만큼 AI 기술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AI 전문 인력들이 많지 않다며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AI 기술 관련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AI 기술은 제한적이라며 좋은 기술을 가진 국내외 회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M&A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